예. 새 MC 일어나세요. 우!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주리 윙크. 처음 보는 날 보고 윙크하네. 이거 참 야단나네. 오호 이거 참 라라라라. 오호 이거 참 라라라라. 오호호호 이거 참 야단났네. 정말로 큰일났네. 어여쁜 아가씨가 다가오네. 이거 참 야단났네. 승화 노래 노래 come on. 오호 이거 참 라라라라. 오케이 성규 성규. 오호 이거 참 라라라라. 좋아. 설레이는 내 맘을 그대는 알까. 부풀은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 윙크 한 번 더 윙크 윙크. 처음 보는 날 보고 윙크하네. 이거 참 야단하네. 노래도 노래도 오호 이거 참 라라라라. 오호 이거 참 라라라. 예. 저희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와 오늘 노래는 인생을 싣고 아마 이 역대급 가수가 출연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국민 가수 박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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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따라 선글라스와 턱수염이 더 멋져 보이세요. 아 진짜요? 저희 엄마는 제가 제일 귀엽답니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콘서트나 뭐 공연 이런 거 아예 없어가지고 방송만 하고 주말에는 뭐 여전히 바쁜 것 같습니다. 주말에 바쁘다 하시면 그 워낙 유명하신 누구 때문인가? 축가 때문에. 네. 네. 저번 주에는 토요일 날 세 번 한 적도 있어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왜 축가를 뭐 기네스북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제가 한 말이고요. 그 정도로 많이 해요. 아 기록이 아. 등재된 바 없고 그냥. 근데 제가 볼 때 저만큼 놀랐어요.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수치를 봐도. 이게 뭐 금액을 뭐 안 받으시고 뭐 무료로 다 이렇게 해주신다면서요? 어? 돈 안 받으세요? 예, 제가 철칙을 만들어 놔가지고 회사에서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좀 치사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축가 해주는데 그걸 뭐 금전적인을 받는 걸 좀 제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무료로 해주는 팬. 대단하시죠. 저는 사회 보면 받거든요. 그렇죠. 간수만 안 하고 받을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냥 제 네. 자신이 정해놓은 거라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좀 모셨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다시 한번 가야 되나. 뭐 다시 간다고? 왜? 아니, 축가 때문에 다시 간다고? 제가 아까 윙크를 하더니 제가 결혼을 후배를 한 명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헤어져서 재혼할 때도 해줬어요. 지금 진짜 농담을 한번 드리고. 네, 두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박상민 씨 노래 워낙 잘하시니까 뭐 전공이 음악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면? 전공이 좀 어려워요. 요업 공예학 공예학인데 요업이면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카빙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도자기. 뭐 아, 도자기. 예. 아, 도자기. 예. 아. 근데 왜 웃으세요? 아 그 당시 그 과가 되게. 점수가 좀 작아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거길 간 거예요. 아니 너무 겸손하시네. 보니까 홍대네 홍대. 오, 홍대 뭐, 미대 홍대 나를 미대 아니면 공예과. 실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뭐 운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도자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도자기 안 하셨습니까? 그걸. 운이 좋았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이제 내 점수가 아닌데
눈치 잡전 잘해서 들어 약간 그런 걸로. 아 맞아요. 그럼 이제 그 공예는 이제 내 적성이 아닌 거 제가 알겠어요. 네.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노래는 제가 볼 때 제가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이 해준 말씀 그리고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면 어릴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했대요. 잘하셨군요. 그리고 노래 자랑하면 거의 1등을 해서 요즘 분들 들으면 웃으시더라고요. 1등 상품이 쌀 한 가마니 그리고 10등까지 줬는데 양동이, 삽 이런 거 막 많이 타왔더라고요. 예, 그 무슨 호랑나비라는 데서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이 호랑나비는 어떤 거예요? 아 언더그라운드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에요. 아, 네. 불새나 뭐 세븐돌핀스 뭐 그런 팀처럼 거기에 호랑나비가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리드싱어를 리드 보컬을 맡고 있다가 가수 데뷔를 한 거죠. 그럼 어디 관계자가 그 호랑나비 활동 보고 이렇게 캐스팅을 한 건가요? 네, 클럽에서 제가 노래하고 있는 거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오셔서 보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가수하자 데뷔하자 사인해 그렇고 계약서 딱 사인했는데 계약금으로 중형차를 야 그때 제 아주 작은 차 촉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그걸 딱 바꿔줘서 잘 안 몰고 다녔어요. 아까워서. 너 아까워서. 아니 뭐 클럽에서 노래하실 때 뭐 인기가 본인이 어마어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증인을 그래 오셨습니다. 증인. 영상 통화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혹시 네. 연결이 돼 있나? 여보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네, 안녕하세요. 저 가수 녹색시대 권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성국 씨.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그냥 라이브 카페를 뜨거맣게 대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코로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개인적인 뭐 무대를 만들어 놓고 뭐 커피도 마시면서 음악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박상민 씨 나와 계신데 뭐 두 분 그러니까 박상민 씨 데뷔 전부터 두 분이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상민 형하고 이제 같은 그 이제 그룹 생활 하면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뭐 티격태격하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가 상민 형이 이제 먼저 올라가고 제가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아하. 아니 클럽에서 박상민 씨가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진짠가요? 상민 형이 굉장히 좀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귀여웠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가장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래를 잘했어요, 상민 형. 네. 예. 또 제가 또 상민 형한테 노래를 또 좀 조금 배우는 입장이어가지고 상민 형한테 많이 혼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혼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혼났습니다, 상민 형. 약간 박상민 씨가 권성국 씨한테 라이벌 의식 있었던 거 아닐까요? 목소리도 좀 비슷하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상민 형하고 이제 선배로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룹 생활하면서 그래서 선배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배운다는 그런 이점으로 예. 네. 형 알지? 야 거기 니네 가게니? 가게. 잘 해놨네. 형이 나온 처음이야. 형이 들릴게. 들려주죠. 라이브 해야지. 라이브 조금만 더 있어. 알았어. 네네. 두 분 이제 방송 끝나고 통화하시고요. 네. 이제 아침부터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박상민 씨에게. 상민 형하고 이제 저하고 그렇게 가끔 통화도 하고 하지만은 요즘 서로도 이렇게 다수들이 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연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은 항상 변치 말고 상민 형 그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옆에서 항상 지켜볼게요. 형 앞으로 좋은 대로 계속 하길 바래. 화이팅! 네, 와. 브라더! 권성국 씨 다음에는 저희 또 녹색지대 스튜디오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권성국 씨가 이거 연결하시려고 박상민 씨 6시 반부터 나오가지고 제작진이 대전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 예, 네, 저희 가서 권성국 씨가 6시 반에 이거 연결하려고. 좋은 프로네. 자, 자 그러면 인기가 많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그거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박상민 씨의 미니 콘서트 지금부터 메들리 쫙 들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곡 어떤 곡입니까? 제가 첫 번째로는 제 이름을 알린 건 슬램덩크 그 주제곡이고요. 네. 이 노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름을 알렸죠. 내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멀어져 간 사랑
오지 않을까. 와. 아, 어떻게. 아니, 근데 이 노래는 있네요. 정말 94년에 정말 대한민국을 흔든 노래야. 저 기억나죠? 전지 아나운서.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해요? 우리 강성가 아나운서는 몰라요. 왜냐면 91년생이라. 어, 그때 세상에. 제 표현은 잔챙이네요. 근데 이제 저나 전주리 아나운서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대형 히트곡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도 아니 저 아저씨는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한데 듣기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허스키한 건 아니고 만들어낸 거죠. 어? 허스키한 거를? 제가. 아. 고음 올라갈수록 목소리가 가늘어지는데 저는 고음 올라갈수록 거칠게 그렇게 제가 이제 만든 거죠. 트레이닝. 사실 이제 박상민 씨가 또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게 약간 스타일이 네. 선글라스 끼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었는데 네. 이것과 관련된 또 비화가 있다면서요? 이게 노래가 먼저 나온 거죠. 얼굴을 공개되기 전에 목소리하고 노래하고 너무 좋아 사람들이 와 막 그 상상을 한 거구나. 예. 근데 갑자기 어느 날 TV 출연을 해야 되는데 소속사 대표께서 미용실 가자 그러더니 머리를 싹둑 깎이고 수염을 싹 밀고 선글라스를 일반 안경을 딱 씌워서 아, 맞아. 그걸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어.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그때 앨범 진짜 만 장, 2만 장 나갈 때도 있어요. 하루에. 근데 그렇게 바꾸고선 나갔더니 앨범 판매가 뚝 끊기더라고. 자, 여러분 안경 안 선글라스 안 쓴 박상민 씨입니다. 야, 이거 왜 저러는 거야? 저희 아무도 없어요. 어머나. 이게 이제 소속사 사장님이 머리 깎고 수염 밀고 화장실 나간 그날인 거죠. 아. 저는 근데 저는 저 기억나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아, 와. 약간 그 김종환 씨 같기도 하고. 에이, 김종환 씨보다 낫죠, 제가 없지. 아니, 그러면 이제 저때 이제 선글라스를 이제 안 껴서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 그때 상처 이후로는 계속 선글라스를 한 번도 안 벗으신 겁니다. 예. 아. 바로 그냥 싹 들어와서 한 일주일이면 뭐 수염이 많이 나니까 다시 수염 길러서 다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사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니, 뭐 예능에서 예전에 자녀분과 나오셨을 때 막 선글라스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아,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뭐 이길 수 있겠는데 자식들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네. 어느 프로 나갔더니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바라는 거 뭐 있으니까 아빠 눈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나간 프로에서는 제가 안경을 벗고. 아,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 개그 콘서트예요. 아. 김동원 씨는 16년 동안 수많은 인맥을 쌓아오신 인맥의 달인 독방 김병만 선생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네? 빨리 와요. 빨리 와. 박상민 씨. 야, 오늘 늦게 오늘 아침에 시켰는데. 박상민 씨야. 박상민 씨가 네가 말해 선글라스. 네가 말해 선글라스. 목소리 좀 얇게 하지 마. 목소리 좀 얇게 하지 마. 아니, 그럼 저렇게 함부로 하시면 어떡해요? 워낙 친하니. 워낙 친하세요? 예. 아니, 저는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 거지. 지금 한 거야, 지금? 형, 끝났지, 이제? 어, 들어가. 들어가라고요? 뛰어들어가, 형. 뛰어들어가. 박상민 씨. 뛰어들어가, 형. 어, 너, 이씨. 일해달라고 나 불렀어? 죄송합니다, 형님. 아, 재밌다. 와. 박상민 씨 선글라스와 관련된 일화만 놓고 보면 뭐, 한 시간은 얘기해도 모자라니까. 노래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도 뭐 들어볼까요? 이제 좀 빠른 노래, 빠른 이 노래도 노래. 남자들이 좋아하는 노래. 네?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인 남자친구래. 둘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는 다시 유학 가버렸지. 예예. 첫사랑이란 안 되는구나. 여전 비관을 했고 다신 사랑 않겠다는 맹세라 때. 라이브 같지 않아요? 그러니 라이브 맞아 이거? 너무 잘하시죠. 사실
이 시간에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 잘하는 분은 또 우리 정말 많은 가수분들과 했는데 박상훈 씨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 노래를 한 번에 녹음하셨다면서요. 아니, 이 노래도, 이 노래는 좀 여러 번 했지만 네. 제가 요 다음에 드릴 노래가 한 번에 녹음한 노래? 두 번? 한 번 리허설, 예. 또 한 번 뭐 그래서 두 번인가 세 번만 해봐. 어떤 노래가 한번 청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알겠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댈 원하고 있어 와. 하나의 사랑. 이제 추성훈 씨가 부르면서 더욱더 맞아요. 이제 사랑을 받게 된 정말 전설적인 곡인데. 네. 근데 노래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두 번 만에 이걸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 4시 반 정도 됐었는데 네. 그 필이라고 하죠. 필이 빡 왔어요. 새벽 필을 딱 받으셨구나. 예. 작사가가 가사를 쓰고 작곡가가 피아노로 멜로디를 만들면 작사가 거기에 가사 붙이고 저는 그걸 외우면서 막 불렀더니 그게 세 명이 그게 합동이 너무 잘 됐어. 새벽에. 네. 정말 노래를 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년생 잔챙이니까. 네. 기억나는 게 가장 떠오르는 곡 하면 저는 사실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 곡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사랑해요. 어머나.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더 아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게 해서 제가 이제 그 군대 있을 병장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때 들었던 노래 정말 나랑 너무 상황이 똑같은 거야. 미안하고 막. 더 잘해줄 걸. 저를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막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게. 지금 더 잘. 네 그만 네 그만하시고요. 이 전설적인 노래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이 노래는 그 당시 제가 제 매니저는 아닌 다른 친한 매니저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저 살고 있는 집에 와 거짓말 1%도 안 붙어요. 네. 한 달을 매일 오는 거예요. 형. 이 노래 합시다. 저랑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들려준 노래가 해바라기 데모곡이에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매니저가 매일 찾아와서 형, 제 매니저 일할 기회를 주세요. 그거에 또 제가 넘어간 거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 됐죠. 그 친구가 또 PR도 굉장히 잘했고요. 네. 네. 정말 이제 박상민 씨 하면 우리 가요사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히트곡,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 유명한데 혹시 궁금한 게 그럼 박상민 씨한테도 좀 슬럼프라는 게 있었습니까? 가끔 뭐 어쩌다가 그 말씀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슬럼프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제 기억에도 슬럼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계속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박곡들 계속 냈고 잘 안 되면 그래도 뭐 중박 이 정도 계속 했고 뭐 해바라기 헬스클럽 아가씨 한 사람 중년 그런 노래까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한 6개월 정도를 속이 상해서 잠깐 들어왔던 적이 좀 활동 안 한 적이 있었죠. 나 이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 뭐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나요? 가짜 사건 아닙니까? 맞아요. 가짜 박상민. 아니 그때 진짜 박상민 씨 사칭 사건으로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저는 TV에서만 봤지 그 언론사가 50군데 넘게 그 검찰청 앞에서 저를 찍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대질할 때. 그 사칭한 친구와 대질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분증 맡기고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검찰청에. 네. 근데 신분증 딱 맡기는데 거기 직원이 금방 올라가셨는데 거기도 똑같이 하고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저 그냥 깜짝 검사 앞에 있고 저랑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웃긴지 똑같이 하고 왔더니까요. 그 검찰에 조사받는 순간에도
아, 그 당시에 그러면 피해 액수 혹시 뭐 밝혀줄 수 있습니까? 아유, 많죠. 되게 많죠. 제가 그 5년 정도를 그 친구가 5년이나 예,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지방까지 다 했으니까. 예. 아, 지금 저 행세를. 모습으로 저렇게 모자이크 된 분이 이제 가짜죠. 예. 네. 지금 모자이크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예. 네. 아유. 제가 원래 수염을 영어 T자로 길렀었다가 예. 이제 소자로 했는데 영어 T자로 길르면 또 똑같이 T로 자르고 아, 지금은 소인데 소를 똑같이 하고. 야.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좀 사과를 받고 잘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한테 뭐 소송해서 뭐 혼내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남자답게 사과는 못 받았어요. 아, 저는 끝내 못 받았어요. 사과 못 받. 사과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냥 다 그냥. 근데 정말 많이 번 거는. 그 친구가 번 거는 제가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저를 하칭해서 너무 제가 서선 안 될 무대까지 막 쓴 거예요. 막 무슨 뭐 고추 아가씨 뭐 가자미 축제 이런 데 박상민으로 간 거예요. 네. 가서 행세를 한 거죠. 박상민 행세를 한 거죠. 립싱크하고. 네. 사인 똑같이. 그거가 속상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환갑잔치 그런데 30만 원 받고 막. 그러니까 팬들한테 실망도 주고 너무 나의 네. 그 가수로서의 그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행위. 근데 이제 박상민 씨가 왜 선글라스도 끼고 수염도 있으시니까 왠지 좀 그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인상이 좀 세실 것 같고 뭐 그런데 실제 성격이 워낙 좀 거절 못 하셔서 지인분들에게 또 뭐 이렇게 많이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마음 약하고 여린 거는 아마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거의.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하는 자체가 내가 못 견디겠어요. 아... 내가 막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그걸 부탁을 들어줘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박상민 씨가 이제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근데 사실 정말 좋은 일은 남몰래 하는 게 진짜 좋은 일인 거잖아요. 얼만큼 많은 기부를 하신 겁니까 그동안? 뭐 나라에서 주는 상은 다 받았어요. 제일 아, 정말요? 네, 제일 큰 상부터. 근데 그 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름 조사하고. 아니 어떤 계기로 기부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제 네.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네. 평택에서 가수 데뷔하고 멀어져 간 사람만 히트하고 막 그랬을 때 평택에서 공연을 이틀 3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전액을 수익금 전액을 그쪽에 결식아동 독거노인 그쪽에 한 게 가장 처음 시작 연예인으로서는 처음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로 뭐 쭉쭉 하고 있죠. 기부할 때 언제 가장 좀 뿌듯하시고 보람이 있으세요?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저로 인해서 좀 수술 받고 다 낫고 그런 친구들이 아기 때 수술 받아서 커서 공연장에 와가지고 막 여러 명이 와서 감사하다고 할 때 그때는 뭐 표현을 못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부를 계속 하시게 된 것에 이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성격도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거절 잘 못하고? 네, 부모님은 그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부유하지 않았죠, 우리 집안이. 예. 채소 장사를 40년 넘게 하셨는데. 네,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논산훈련소에서 조교셨고 엄마가 그 근처 사셨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는 쌀 농사를 지면 반 이상을 또 양로원 대단하시네. 예, 그런데 주시고 반은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야. 그래갖고 제 동료들이 40kg씩 쌀 많이 먹었죠. 정말 그 뭐 부전자전. 예, 뭐 이렇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박상민 씨와 함께 정말 짧게 노래 듣고 또 여러 가지 박상민 씨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듣고 오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획은 트로트 뭐 내신다면서요? 아 이거 트로트 쪽에 제가 침범할 생각은 아예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요. 너무 노래가 좋은 노래가 작곡가분이 저한테 컨택이 와서 네. 그냥 서비스로 사랑이 또 나를 울리네. 이런 너무 좋은데? 아, 이 노래 보내버리겠습니다. 아직 발매 안 된 곡인가요? 5월에. 아 5월에 네. 아, 신곡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콘서트가 계속 연기가 돼서 5월에 또 잡혀있는 콘서트 또 연기돼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많이 속상합니다. 근데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여러분들 같이 다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소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제일 처음 알린 노래 멀어져 간 사람.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박상민 씨의 멀어져 간 사람 함께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멀어져간 사람아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는 그대여 내게 안녕이란 말하고 멀어져간 사람아 그대여 나만 홀로 외로이 서 있네 머나먼 저 바다로 가면 찾을 수 있나 머나먼 저 하늘 위에는 있지 않을까 어두운 저 창문 밖으로 누군가 있지 않나 쳐다봐도 가로등만 외로이 서 있네 같이 머나먼 저 바다로 가면 찾을 수 있나 머나먼 저 하늘 위에는 있지 않을까